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영광포도원에 멋스켓 담부르크입니다. 포도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한번 찍어봅니다. 멋스켓 담부르크인데 지금 많이 익었어요, 그죠? 오늘이 7월 16일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익었네요, 포도알이. 보세요, 이 정도. 정도입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 평균 손바닥 손 크기 정도 되는데 알이 이 정도예요. 정말 좋죠. 송이도 이 정도. 두 송이 달렸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붙인 포도들이 지금 또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스켓 담부르크 정말 맛있거든요. 이 포도 맛보시면요, 정말 다른 포도 못 드십니다. 그렇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너무 멋진 포도인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영광포도원에 지금 이 포도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가지고 포도 한번 구경 한번 하세요. 인터넷으로만 주문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전주에 오시면요, 전주 볼거리도 많고 한옥마을도 있고 또 막걸리 골목도 있고 또 옥정호 순환도로도 드라이브 코스도 있고요. 또 그것도 붕어섬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술테마 박물관도 있고요. 아무튼 주변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또 지리산도 여기서 1시간이고요. 구경 한번 하세요. 그래야지 택배로만 받아 드시면 별 재미 없잖아요. 자, 지금 알 크기가요, 요 정도 크기에서 지금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크기에서 요렇게 지금 커진 거예요. 비교되세요? 자, 이거 이제 익어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이 커진 건데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포도가. 강포도 특징은 이렇게 익으면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 알이.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이 정도 알이 큽니다. 거봉처럼 크죠. 거봉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알이 커지는 강포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작은 알이었어요. 이렇게 이 알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요렇게 생겼던 것이, 예? 상상이 되세요? 이게 익으면서 이렇게 커진다고요. 커져서 멋진 포도가 됐습니다. 머스켓 담부르크 고추라니까 제가 8월 10일부터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포도원에 오시면 이 멋진 포도, 우리나라 소개된 지 120년 됐고요. 독일의 원산지이고 영국에서 교배한 포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저희 포도원에서 구경 한번 오세요.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대단히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머스켓 담부르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나무입니다. 한나무. 자, 저기까지. 보세요. 한나무 보이죠? 네, 한나무. 쫙. 24m 정도 되는 한나무인데, 모두 이렇게 익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